자, 더큰 문제 더 냈습니다. 지금 이제 현안이 닥쳤습니다. 뭡니까? KTV가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입니다. 좋습니다. KTV도 가끔 나가시고 그랬었죠? 옛날에 나갔죠. 그러니까 정권 예. 바뀌자마자 바로 자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네. 딱 윤석열 정부 바뀌자마자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자르더라고 나를.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2020년부터 KTV 나누리라고 하는 이 개방 공유 아카이브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서로 MOU를 체결한 곳에서는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것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렇죠. 자료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KTV하고 MOU를 체결한 언론사는 정부 부처 영상 자료를 무료로 썼는데요. 지난주에 뉴스토마토 여러분. 아, 진짜. 뉴스 토마토. 네, 시사인,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이세 언론사에다가 영상 제공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KTV가 했습니다. 예. KTV는 뉴스토마토가 업무 협약 및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스토마토의 불법 행위와 이용 약관 위반에 따라서 대통령실하고는 무관하게 이 KTV의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사인과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도 영상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사인과 여기에 대해서는 악의적 보도를, 즉 KTV의 영상을 활용해서 악의적 보도를 한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걸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2일에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의 이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 우리 KTV 관계자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다. 자,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사인 담당자가,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저희 원장님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을 통해 저희 원장님하고 다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 그럼 대통령실에서 원장한테 연락한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연락을 했다며.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했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너네 시사인이나 오마이뉴스나 뭐 뉴스토마토 이런 데 주지 말아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려요. 왜? 정부에 비판적이니까. 그게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없는 얘기를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얘기하는 그게 악의적인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걸 악의적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진짜 거잖아요. KTV의 영상 자료를 이런 식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는지 아니,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저 지금 뉴스토마토 기사에 제 인터뷰도 나와요. 아, 여기 그래요? 뉴스토마토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네, 뭐라고 왜냐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교수님이 얘기해 줘야 된다고 나한테. 정말. 왜냐면 정부에 척을 지면 또 뭐, 불이익이 올까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최진봉은 이미 척 졌으니까 상관없다 이거군요. 근데 중요한 건그 기자가 내가 여기 출연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야너 기자가 봐라 좀. 문제네. 뉴스토마토 아 기자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출연하는데 내가 출연한 줄 모르더라고. 노영희 사이다에. 노영희 사이다 알던가요? 그건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그 기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름이 뭐야 도대체? 몰라요. 밝힐 내가 수도 이놈 없지만. 한 기자 나중에 얘기해줘요. 뉴스토마토 문제 정신 차리세요. 좀 이러니까 정신 똑바로 여기저기서 지금 차리세요. 이러죠. 진짜. 아닌데 제가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KTV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만든 영상은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공유돼야 되는 게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만약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가 뉴스토마토라는 회사에서 영상을 찍었어. 저작권 있죠. 네. 당연히 이거는 왜냐면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건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하면 그건 무제한으로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KTV 원래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 홍보예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영상을 찍을 때도 대통령 홍보를 찍었어. 그 영상을 가져다가 자료로 써.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근데 그 자료를 썼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쓸 때는 항상 대통령을 칭찬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상으로 찍힌 내용들을 자료를 쓰면서 대통령의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러면 KTV는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대통령 홍보나 칭찬과 박수 보낼 때만 써야 된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진짜. 아니, 대통령,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기능을 활용하고 그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공 안 한다?
차별적으로, 그거는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세금으로 뭔가 이건 영상이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거기에 비판적인 사람 들어오지 마. 노영이는 출입 금지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도 한대요. 저를 못 들어오겠네요. 아니, 안 하지. 근데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영상이라고 해서 다르냐고요. 아니, 자기들이 그러면 누리집인가 여기 올려놓고 누구든지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언론사들 갖다 쓰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걸 가져다 썼는데 이 언론사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썼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 그 기자들 지금 천공 때문에 천공 보도로 고발된 그 기자 중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있는데 그들은 대통령실 출입도 못하고 취재도 지금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움짝다짝 못하는 상황이 됐답니다. 자, 뉴스마토 화이팅 하십시오.